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났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콧망이 좋지 않습니까? 아, 진짜 짜증납니다. 콧망이 좋지 않습니까? 아, 진짜 짜증납니다. 손자, 손녀가 아들 딸하고 또 다른 사람. 손자, 손녀 사진 넣어달라. 아, 이런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뚜기 갓뚜기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젊은 사람들이 뭐 아주 선망하는 그런 기업이 된 것입니다. 대단히 성부스럽습니다. 다들 야염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야염! 예. 윤 대표님, 오늘 2차로 또 하게 되는데 오늘도 메뉴를 보면 어제도 그렇고 청와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좀 인상을 받거든요.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쓰죠. 오늘 메뉴가 황태절임. 예. 황태가 저기 얼었다 녹였다 왜 저기 강원도 태백산에 가서 왜 얼렸다 녹였다 대관령 쪽에 그거잖아요. 그거를 황태절임을 했다는 거는 갈등 대립 많지만은 황태가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갈등을 좀 녹이자. 예. 예, 또 견과류 안주한 거는 이 미래 씨앗이 되자 견과류처럼. 그리고 또 오늘 또 침수 충북에서 청주에서 침수 있었잖아요. 장마 침수 때 수박하고 치즈를 안주로 해서 서로 안 맞잖아요. 수박하고 치즈하고 그거를 안주로 했다는 거는 좀 조화를 좀 이루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예. 어제보다 오늘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좀 참석자들이 관심을 가져. 사연 많은 기업이 많아요. 삼성. 예. 아니 지금 오너가 지금 이건희 회장님은 3년간 투병증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SK 최태원 회장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뭐 예. 많이 좀 빠져나오는 분위기 됐습니다. 빠져나오는 분위기 됐습니다만 재판이 롯데도 지금 뭐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재판 받고 받다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GS는 그래도 조금 저기는 워낙 좀 뭐 조용한 그룹이니까 없고 현대중공업도 저기 조선 불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예. 뭐 군산에 일감 달라고 지금도 난리 피우는 데고 황창규 KT 회장도 저것도 최순실 게이트에 또 채용했다가 뭐 광고 주고 또 그것도 사연이 있고 예. 한진 또 지금도 저기도 오너 수사받고 있죠 저기도 자기 개인 집 지는데 회사 돈을 갖다가 썼니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은 좀 사연 있는 기업이 많아서 예. 어떻게 될지 어제보다는 조금 더 조금 딱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했습니다만 예. 기업이 만나서 서로 어제도 서로 많은 얘기를 했대요. 많은 얘기도 했지만 좀 더 듣는 쪽으로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좀 많이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새 정부에서 경제정책 비정규직부터 최저임금부터 여러 가지 원전 폐쇄부터 많이 하는데 얘기 좀 해달라. 좀 들어보자.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좀 들어보자.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많이 좀 들어보는 그리고 또 규제를 박근혜 정권 때 못한 것도 많고 잘한 것도 있지만 예.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뭐 실천은 예. 많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규제 혁파 의지가 조금 약해졌다는 걱정도 좀 많이 나오는데 예. 규제 혁파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묻고 알겠습니다. 기업들한테 예. 대답해야지 기업주들은 정권 바뀔 때마다 청와대 가서 립서비스가 이제는 오랜 관습이 됐어요. 그래서 밥만 먹고 오면 별 의미가 없다. 예. 안 만난 것보다 낫지만 별 의미가 없다. 좀 진솔한 얘기를 오늘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어제 그래도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길게 159분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거를 반증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는 기업주들, 대기업 오너들은 청와대에 대해서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보자 그랬다가 팔 비틀어서 K스포츠 미래재단에 돈 내놔라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아마 대기업 오너들로서는 신뢰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런 뜻이 아니라는 그래서 왜 원래 우리가 그 팔을 올리는 게 항복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상대에게 적의가 없다라는 그 손을 예, 들어 예. 보이는데 아마 그 손을 들어보는 의미로서 격식도 갖추지 않고 시간도 제한하지 않고 그리고 아마도 그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취중 진담이라 그래서 아마 호프 타임으로 긴장을 좀 풀고 느슨하게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또 대통령이 네. 한 사람 한 사람 오너에 대해서 맞춤식 질문들을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녀 손주 얘기도 하고 뭐 네. 프로야구 얘기도 하고 하여튼 소재도 대통령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외우려면 네. 아무튼 그걸 준비해서 분위기를 푼다 브레이크 타임을 충분히 한 다음에 상춘제로 옮겨서 아마 격이 없는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대통령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기업인들이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상당히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격이 없이 편안하게 한 이야기로서 저 자리에서 뭐 합의가 나오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그동안 지난 정권에 갖고 있던 불신에 대한 문제가 네. 어느 정도 실마리를 좀 풀고 신뢰를 갖게 된 계기가 단초가 된 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모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어제 모임이 그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임하고 가장 큰 차이가요. 바로 이게 독대 여부입니다. 그렇죠. 맞냐면 이게 뇌물죄 같은 거 전부 이게 독대하다 보면 부정한 청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 어제 모임도 보니까 제가 보기에 청탁 많아요. 기업들이 선물도 많이 가져갔지만 부탁한 청탁도 많거든요. 그러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니까 이게 뭐 뇌물이든 부정한 청탁 시비 안 걸리잖아요. 저는 그게 어제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를 또 신경을 쓸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여러 명의 이제 대기업 뭐 오너 회장들을 만나면서 거기에 맞는 질문들을 했다는 거 다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그 기업인들이 긴장돼 있고 뭘 나올까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을 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 말을 충분히 들을 의향이 있고 뭐든지 얘기해도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부여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네. 법인세 인상이든 기업에 대해서 뭐 친기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의 정부였다면 지금은 아니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어찌 보면 각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질문들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구본준 LG 부회장에게는 피자 CEO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죠. 이 LG가 어떤 일을 하냐면 세계 각국에 있는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거기서 실적이 좋은 법인 하나 뽑아서 그 법인에 근무한 모든 사람 피자를 돌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통 이틀 동안 피자를 구웠대요. 너무 직원들이 많으니까 공장 일하는 직원까지 다 피자 한 판씩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준비하고 왜냐면 하루에 그걸 다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 박정원 두산 회장이 야구했다는 얘기도 했고 본인도 또 야구를 좋아하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이거 경남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경남구 원래 야구가 유명하잖아요. 사회인 야구의 4번 타자도 하셨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각각의 그 대기업 총수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결국 그 친근함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봅니다. 어제 또 특이한 장면이 이제 셰프가 TV에서 많이 나오시던 분이었는데 자연주의를 표방하시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분이에요. 방랑식객이라고 예. 그 TV에서도 많이 소개됐던 임지호 셰프라고 있죠. 그 부분이 어제 화면 나온 거 보니까 몇 년 전보다 약간 노련하다랄까요? 굉장히 연세가 좀 더 들으신 옛날엔 더보다 굉장히 주니어로 봤는데 예. 어제는 굉장히 모자도 셰프 모자도 우리가 보통 요리집에서 보는 그 모자가 아니라 예. 저 닭뼈슬 같은 그런 모자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그냥 빳빳한 보통 셰프들이 입는데 어제 입은 거 보니까 무명으로 지은 옷이래요. 무명으로 옷을 지어서 그게 굉장히 좀 쭈글쭈글할 정도로 그런 예. 옷을 입고 어제 또 저렇게 나오시니까 굉장히 좀 멋있던데 그건 또 윤광석 디자이너라고 예. 그분이 한 옷 한 벌 하는데 몇 달을 걸려서 한 홀 한 홀 해서 그런 만든 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그 자연주의 음식으로 굉장히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예. 맛있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환경부터 먹는 것까지 청와대가 굉장히 큰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글쎄요, 또 숙제를 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의지의 의도에 대해서 아마 대기업 오너들로서는 신뢰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런 뜻이 아니라는 그래서 왜 원래 우리가 그 팔을 올리는 게 항복할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상대에게 적의가 없다라는 그 손을 예, 들어 보이는데 예. 아마 그 손을 들어보는 의미로서 격식도 갖추지 않고 시간도 제한하지 않고 그리고 아마도 그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취중 진담이라 그래서 아마 호프 타임으로 긴장을 좀 풀고 느슨하게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또 대통령이 네. 한 사람 한 사람 오너에 대해서 맞춤식 질문들을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녀 손주 얘기도 하고 뭐 네. 프로야구 얘기도 하고 하여튼 소재도 대통령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외우려면 네. 아무튼 그걸 준비해서 분위기를 푼다 브레이크 타임을 충분히 한 다음에 상춘제로 옮겨서 아마 격이 없는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대통령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기업인들이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상당히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격의 없이 편안하게 한 이야기로서 저 자리에서 뭐 합의가 나오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갖고 있던 불신에 대한 문제가 네. 어느 정도 실마리를 좀 풀고 신뢰를 갖게 된 계기가 단초가 된 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모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게 어제 모임이 그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임하고 가장 큰 차이가요. 바로 이게 독대 여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뇌물죄 같은 거 전부 이게 독대하다 보면 부정한 청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 어제 모임도 보니까 제가 보기에 청탁 많아요. 기업들이 선물도 많이 가져갔지만 부탁한 청탁도 많거든요. 그러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니까 이게 뭐 뇌물이든 부정이 될지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조금 딱딱하지 않을까 이런 그 걱정은 했습니다만 예. 기업이 만나서 서로 어제도 서로 많은 얘기를 했대요. 많은 얘기도 했지만 좀 더 듣는 쪽으로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좀 많이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새 정부에서 경제정책 비정규직부터 최저임금부터 여러 가지 원전 배세부터 많이 하는데 얘기 좀 해달라 좀 들어보자.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좀 들어보자.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많이 좀 들어보는 그리고 또 규제를 박근혜 정권 때 못한 것도 많고 잘한 것도 있지만 예.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뭐 실천은 예. 많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규제 혁파 의지가 조금 약해졌다는 걱정도 좀 많이 나오는데 예. 규제 혁파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묻고 알겠습니다. 기업들한테 예. 대답해야지 기업주들은 정권 바뀔 때마다 청와대 가서 립서비스가 이제는 오랜 관습이 됐어요. 그래서 밥만 먹고 오면 별 의미가 없다. 예. 안 만난 것보다 낫지만 별 의미가 없다. 좀 진솔한 얘기를 오늘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래도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길게 159분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거를 반증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는 기업주들, 그 대기업 오너들은 청와대에 대해서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보자 그랬다가 팔 비틀어서 K스포츠 미래재단에 돈 내놔라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났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콧망이 붙지 않습니까? 아는 진짜 짜증나. 콧망이 붙지 않습니까? 아는 진짜 짜증나. 손자, 손녀가 하도 잘하고 또 다른 사람. 손자, 손녀 사진 넣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쓰고. 그래서 뭐 참기하수가 힘들고 저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뚜기 갓뚜기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젊은 사람들이 뭐 아주 선망하는 그런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성부스럽습니다. 다들 야염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야여! 윤 대표님, 오늘 2차로 또 하게 되는데 오늘도 메뉴를 보면 어제도 그렇고 청와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좀 인상을 받거든요.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쓰죠. 오늘 메뉴가 황태절임. 예. 황태가 저기 얼었다 녹였다 왜 저기 강원도 태백산에 가서 왜 얼렸다 녹였다 대관령 쪽에 그거잖아요. 그거를 황태절임을 청도 시비 안 걸리잖아요. 저는 그게 어제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를 또 신경을 쓸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여러 명의 이제 대기업 뭐 오너 회장들을 만나면서 거기에 맞는 질문들을 했다는 거 다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그 기업인들이 긴장돼 있고 뭘 나올까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을 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 말을 충분히 들을 의향이 있고 뭐든지 얘기해도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부여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법인세 인상이든 기업에 대해서 뭐 친기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의 정부였다면 지금은 아니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어찌 보면 각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질문들을 했어요. 예. 예를 들면 구본준 LG 부회장에게는 피자 CEO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죠. 이 LG가 어떤 일을 하냐면 세계 각국에 있는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거기서 실적이 좋은 법인 하나 뽑아서 그 법인에 근무한 모든 사람 피자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틀 동안 피자를 구웠대요. 너무 직원들이 많으니까 공장 일하는 직원까지 다 피자 한 판씩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준비, 왜냐면 하루에 그걸 다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 박정원 두산 회장이 야구했다는 얘기도 했고 본인도 또 야구를 좋아하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경남고 출신이지 않습니까? 경남고 원래 야구가 유명하잖아요.
4인 야구의 4번 타자도 하셨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는 갈등 대립 많지만은 황태가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갈등을 좀 녹이자. 네. 예, 또 견과류 완주한 거는 이 미래의 씨앗이 되자 견과류처럼. 그리고 또 오늘 또 침수 충북에서 청주에서 침수 있었잖아요 장마. 침수 때 수박하고 치즈를 안주로 해서 서로 안 맞잖아요. 수박하고 치즈하고 그거를 안주로 했다는 거는 좀 조화를 좀 이루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네. 어제보다 오늘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좀 참석자들이 관심이 가죠. 사연 많은 기업이 많아요. 삼성. 네. 아니 지금 오너가 지금 이건희 회장님은 3년간 투병 중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SK 최태원 회장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뭐 예. 많이 좀 빠져나오는 분위기 됐습니다. 빠져나오는 분위기 됐습니다만 재판이 롯데도 지금 뭐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재판 받고 받다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GS는 그래도 조금 저기는 워낙 좀 뭐 조용한 그룹이니까 없고 현대중공업도 저기 조선 불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예. 뭐 군산에 일감 달라고 지금도 난리 피우는 데고 황창규 KT 회장도 저것도 최순실 게이트에도 채용했다가 뭐 광고 주고 또 그것도 사연이 있고 예. 한진도 지금도 저기도 오너 수사받고 있죠 저기도 자기 개인 집 짓는데 회사 돈을 갖다가 썼니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은 좀 사연이 있는 기업이 많아서 예. 어떻게